안녕하세요. 소토입니다. 제가 갑자기 이석증에 걸려서요. 이번 영상은 조금 늦었습니다. 다행히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는데요. 저는 요즘 어렸을 때 몸을 아끼지 않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. 하루가 멀다 하고 몸이 여기저기가 고장이 나네요. 여러분들도 건강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. 언제나 그랬듯 기본 베이스 메쉬부터 스컬핑 해줍니다. 이 단계에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실 필요는 없고요. 어떤 캐릭터인지 뭘 만들려고 하는지 티만 나도 넘어가셔도 됩니다.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존재해야 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주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. 요약하자면 그냥 전체적인 느낌만 보시면 됩니다. 조금 이상하시더라도 차차 수정할 거니까 괜찮습니다. 플레인을 하나 불러와서 마스킹으로 그린 다음에 익스트랙트로 꼬리를 만들어줍니다. 대강 다 만들어진 다음에 얼굴 느낌을 보기 위해서 눈, 코, 입도 대충 스케치해주세요. 그리고 나서 액세서리들을 하나 두 개씩 추가해주세요. 요 단계에서도 그렇게 많이 공들이지 마시고 그냥 아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정도로만 만들어주세요. 그림으로 따지자면 연필로 스케치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이제 대강 느낌을 찾았으니까 하나하나씩 완성시켜 나갈 겁니다. 헤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헤드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겠죠? 지금 영상에서는 제가 누나를 따로 만들었는데요. 최종에 가서는 누나를 뺐습니다. 따로 하지 않고 그냥 그리는 게 더 느낌이 좋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느낌이 잘 안 난다 싶을 때는 이것저것 한번 시도해보세요. 그리고 저는 만들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포즈가 있을 것 같아서 원래 계획한 대로와는 다르게 포즈를 바꿔줬습니다. 자, 이제 대충 포즈와 컨셉이 다 정해졌습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옷과 액세서리들을 완성해 나가야겠죠. 다이나메쉬로 대충 스케치만 해두었던 파츠들을 지우고 깔끔하게 다시 만들어줄 차례입니다. 마스킹 해준 후에 익스트랙트로 파츠들을 쭉쭉 뽑아주세요. 그리고 로우 폴리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모양의 최대한을 만들어주세요. 주름과 재질 빼고는 다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주름이 없더라도 옷의 흐름이 보일 수 있게끔 최대한 모양을 잡아주세요. 나루토가 선인 모드에서 등에 메고 있는 두루마리입니다. 모양 자체가 좀 쉽게 생겼습니다. 실린더 여러 개를 사용해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이렇게 익스트랙트로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실린더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그냥 만드는 프로세스와 취향 차이기 때문에 제가 익스트랙트를 썼다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두루마리도 완성을 해줘야겠죠? 색을 넣어준 다음에 재질도 함께 넣어줬습니다. 뭔가 좀 심심해 보이는 것 같아서 귀여운 피카츄 얼굴도 하나 그려줬습니다. 자, 이제 나루토가 그렇게 힘들게 받았던 닌자 서클렛을 만들어주겠습니다. 그냥 이런 문양들은 얼마나 복잡하냐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웬만한 것들은 다 마스킹으로 그냥 해결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번에는 옷을 정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옷은 출력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구멍을 다 막아주세요. 소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을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항상 로우 폴리를 유지하고 계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. 그래야 나중에 재질을 넣을 때 UV를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디바이드를 올려서 주름을 만들어주세요.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얼굴을 수정했고요. 옷에 재질을 넣고 다듬어가며 완성을 시켜줬습니다. 건강 문제로 영상 늦은 점, 그리고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점 사과드리고요.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캐릭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